안녕하세요, 육년TV의 주한입니다. 오늘 요리는 구독자분의 신청요리 멘보샤입니다. 멘보샤, 좀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이죠? 이거는 중국식 새우 토스트로 으깬 새우를 식빵에 발라가지고 튀긴 요리예요. 오늘 이거를 맛있고 실패 없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은 재료인데요. 이거는 식빵이죠. 새우 토스트니까 당연히 식빵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 들어간 식빵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첨가하지 않은 그냥 식빵이 좋아요. 새우, 계란, 대파, 마늘, 녹말가루. 마지막으로 이건 참깨예요. 원래 멘보샤에는 참깨가 안 들어가는데 제 스타일에는 참깨를 넣습니다. 먼저 대파는 마늘 마지막 새우는 으깨주세요.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필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다진 새우를 넣으시고요. 정종 약간, 소금 약간, 그 다음에 계란을 흰자만 조금만 넣어주세요. 흰자 조금만. 노른자 넣지 마시고 흰자만 조금 넣어줍니다. 섞어주세요. 참고로 멘보샤 같은 경우는 새우살을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겨서 끈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다진 대파하고 마늘을 넣어주세요. 후춧가루 약간. 그리고 전분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름을 약간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끈기가 사라지니까 적당히 넣어주세요. 필링 준비 끝! 멘보샤 같은 경우에는 필링을 식빵에 바르고 다시 식빵을 얹어가지고 튀기거든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튀겼을 때 식빵은 타기 쉬우면서 새우는 잘 안 익거든요. 그 때문에 불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뭐 튀겨주고 나중에 올려져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먼저 새우 필링을 식빵 발라주세요. 여기까지는 일반 멘보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식빵의 귀퉁이를 잘라주세요. 사선으로 칼을 넣고 깨 있죠? 이 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다져가지고 놓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 튀겨줄 거예요. 먼저 기름에다가 이제 빵 조각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거품이 미세하게 끌어오르거든요. 이 정도 온도 적당해요. 여기다가 한 잔씩 넣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바삭해지기 전에 겉부분이 색이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낮은 데서 서서히 튀기다가 나중에 불을 쫙 올려가지고 바삭하게 튀겨주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불을 세게 올리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튀긴 멘보샤는 모양 있게 담으세요. 자, 이렇게 멘보샤가 다 완성됐습니다. 보시면은 예, 참깨가 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참깨 크래커처럼 보이는데 예, 멘보샤예요. 그리고 좀 빠져 튀겨가지고 갈색을 변했는데 타진 않았네요. 먹어봐야겠죠? 여기 소스를 찍어서 콕 찍어서 아, 오, 완전 고소해. 입안에 넣고 딱 씹으면은 바삭 부서지면서 새우의 맛이 딱 흘러나오고 그리고 참깨의 고소한 맛. 야, 이거 맥주 킬러예요, 맥주 킬러. 이렇게 만든 멘보샤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스위트 칠리 소스나 토마토 케찹, 플럼 소스에 찍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광동식 연어 샐러드, 연어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위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신 분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안 튀기고 오븐에 구우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기름에 튀기지 않았어요. 기름을 살짝 불러가지고 200도로 이열 정도 구운 거거든요. 맛은? 훨씬 더 담백해요.